얘들아, 빨리빨리! 여기 등판의 과일은 이게 다야. 그러니 빨리 나를 잡구나. 어? 야, 오늘도 또 큰 비가 오겠구나. 얘들아, 어? 빨리! 어. 빨리 집에 가자! 지금 관람자들의 인기를 모으며 꼬마 심장수들의 경기가 성황리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치열한 경기 끝에 준결승을 걸치고 결승 경기에 나서게 될 선수들은 멧돼지 선수! 산양 선수! 송아지 선수! 곰 선수입니다! 내 힘이 제 생각은 내일 하게 될 결승 경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자, 이번 결승 경기의 우승 후보자로 곰 선수가 지목되고 있다는데 자기보다 체격이나 몸무게가 더 나가는 선수들을 꽤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 체격이 크다고 해서 다 힘이 센구요? 아니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이렇게 잘 단련된 튼튼한 힘살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승 경기의 우승자는 이 장수검이 될 것입니다. 같이 가자. 선수들 승차 끝. 경기장으로 출발. 아직 다 안 왔다. 누가 또 있다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선수가 또 있어. 얼굴이 심사원이구나. 그러게 말이야. 얘들아, 이걸 봐! 우승컵! 너구랑! 어떻게 너희들이 그걸... 아, 우리 경기심사위원회선 우승자에게 금컵을 시호해줄 적임자로 너구리를 내세웠습니다. 이야, 제일 힘이 센 선수한테 제일 영리한 너구리가 우승컵을 수여야 한다? 야, 이거 정말 으쓱해지는데? 멧돼지, 넌 좀 가만히 있으라. 이 황소가 있는데 네가 좋아할 게 뭐 있어? 차, 지금은 황소야? 송아지지. 뭐야? 아하,
우승컵은 이 산양 거야. 아, 내 거야. 얼굴들이 있다. 거마, 너 정말 자신 있지? 두 말하면 잔소리. 거마, 힘을 쓰는데도 멸이가 있어. 이걸 명심해. 별 걱정. 넌 이거나 잘 군사해. 아무래도 내가 받을 건 뻔한데. 봐, 어디? 하척이 기중기? 이야, 굉장히 크구나. 저 기중기면 산도 들어올리겠다, 야. 어? 저 차가 혹시 세워주세요! 무슨 일이야? 야! 어쩌자 그래? 너희들 혹시 힘자수 경기에 참가하는 애들이 아니니? 맞아. 그래. 맞아. 왜 그러니? 이야, 다행이구나. 너희들을 만나지 못할까봐 얼마나 걱정했다고. 야, 나이 좀 더 하죠. 응? 우리 집이 당장 무너지게 돼서 그래. 집이 무너지겠다. 이야, 큰일 났구나. 저 경기 전까진 시간이 있는데 빨리 가서 도와줘도 이롭지 않을까요? 운전사, 가보기야. 어디야? 저거야. 우와, 굉장히 굵어. 야, 죽을 게 들어올릴 수 있을까? 위험할 텐데. 거마. 저거. 어? 형! 오빠! 됐어! 저기 힘장수 형님들이 왔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 힘장수? 이야! 힘장수 형님들! 형님, 저렇게 큰 바위떨을 정말 들어올릴 수 있나요? 아무려 걱정 마라! 이 근육을 좀 봐! 자, 날 좀 봐! 내가 굉장하구나. 자, 그럼 어디 힘 좀 써볼까? 자, 내 것도 짠말. 경기에 늦지 않도록 일을 좀 빨리 다고 취하겠습니다. 예. 우리도 함께 끌어올리자. 응, 알았어. 우리도. 됐어. 너희들이 가야 무슨 맥을 추겠다고. 우리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해제길 수 있어. 하긴 그래. 우리 같이 갈래. 이야, 이제 됐구나. 자, 받아. 자, 모두 당겨보자. 그래. 네 보기엔 누가 더 세 보이니? 멧돼지 오빠일 것 같아? 에? 아니야, 내 보기엔 송아지 형일 것 같아. 산양 오빠가 더 세 보이기도 하고. 글쎄, 얘들 눈엔 내가 안 보이나? 안 되겠어. 얘들아, 당장 경기를 하겠는데 여기서 신들을 뽑을 게 있니? 나 혼자 들어올리겠어. 아, 그래도 이 멧돼지가 더 낫겠지. 뭐, 이 황소도 자신 있단 말이야. 굉장한 힘장수들이구나. 자자, 언제 말씨로 말세가 있어? 집이 당장 무너지겠는데. 내가 들어올리겠어. 멧돼지 형, 꼭 들어올리래요. 그러게, 내가 들겠다는데도 진짜 다 들어올린 것 같았는데. 준비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그 세면집이 무너지겠다. 돌린다! 준비 운동도 아니구나. 이제 내가 아, 비켜. 내가 누겼어. 그렇게도 무거운가? 저희들은 뭐라는 거야? 거마! 빨리 끌어올리지 않고 뭐래! 이거? 나도 망신할 게 아니야? 거마, 힘을 쓰는데도 묘리가 있어. 묘리? 묘리라. 가만. 그렇지, 슬림임. 아, 저거다! 그 수준에 결승까지는 어떻게 올라왔어? 넌 마, 끌어올 것 같아서 그래? 힘을 쓰는데도 묘리가 있거든. 이렇게 하면 밧줄이 쓸림을 좋게 받는단 말이야. 알겠어? 감히 제법 머리를 쓰거든. 그러게 말이야. 너희들은 왜 그러고 있니? 이젠 안 되겠어! 자, 빨리! 자, 하나, 둘, 예스! 하나, 둘, 예스! 하나, 둘, 예스! 누구를 이래요? 야, 어쩌니 저러다 나무가 꼬꼬지기라도 하면 그땐 야, 정말. 끌어올리는 힘의 방향을 바꾸어서 반대로 내리당긴다면. 얘들아, 우리 한번 밑에서 내리당겨보자. 살았다. 무슨 소리야? 그렇게나 한다고? 끔찍이나 하겠어? 해보면 알게 돼. 이거 괜히 힘만 뽑는 게 아니야? 잘 모르긴 하겠지만 노구리 말대로 하면 되겠지 뭐. 생긴 건 미용해가지고 꽤 똑똑한 채 하는데. 하나, 둘! 야! 하나, 둘! 우리 말대로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에이, 우리 같은 힘장수들이 한 구들만 더 있었어도. 이야. 이런, 경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정말 야단났군.
경기를 미룰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갈 수도 없고. 어쩔까? 오빠, 저거! 나무가 꺾어지려고 해! 어? 어? 아니, 야, 어쩌지? 형, 빨리 집에서 내 책이랑 가방이랑 꺼내어줘봐. 맞다. 갈려! 안 돼! 그러다 집이 무너지면 어쩌려고 그래! 야, 힘장수 오빠들! 우리 집이 무너져요! 정! 도와주세요. 이거 정말. 이야, 참 이럴 때 기중기라도 있었으면. 이 깊은 산골에 어떻게 기중기를 끌어오겠니? 저걸 들어올릴 힘장수가 그렇게도 없단 말이야. 기중기? 기중기라? 그렇지. 이동 더루래. 얘들아, 어? 저기 더루를 하나 더 달자. 아, 우리보다 몇 배나 되는 짐이 있어야겠는데 더루래나 더 단다고 되겠니? 지금은 다른 방도가 없어. 이번엔 꼭 될 수 있어. 자, 당기자. 야, 이번에도 안 되면 이거야 어디 속이 떨려서. 너구라! 위험해! 어? 너구라! 어쩌자고 그래? 걱정 말고 어서 당겨! 여자 당겨! 너구라, 기껏해서 더루래 하나를 도달했을 뿐인데 어떻게 그걸 쉽게 들어올렸을까? 그건 바로 기중기의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이야. 기중기의 원리? 그래, 더루래에는 거정 더루래와 이동 더루래가 있단다. 처음에 설치한 거정 더루래는 올려 꾸는 힘의 방향을 꽂고 내리당기게 해서 물체를 쉽게 끌어올리게 해. 여기에 이동 더루래까지 함께 쓰면 물체의 무게가 두 개의 밧줄에 꼭같이 나뉘어 실리면서 절반만한 힘으로도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게 되지 뭐. 우리가 늘 보는 기중기가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무거운 물체들을 쉽게 들어올린단다. 그러니 결국 지식의 힘을 가진 너구리가 진짜 힘장수였군 그래. 예, 거마. 아무래도 웃음컵은 넘기다 보지 말아야겠어. 아, 여기 제일 센 힘장수가 있는데야. 이번엔 너구리 앞에서 좀 뻐지는가 했더니. 그러고 보니 너구린 자기한테 수여할 웃음컵을 가지고 가는 셈이구만. 진짜 힘장수는 너구리다.